곳은 미트패킹 지역입니다. 네, 그전에 여기에는 대략 한 250개 정도 되는 정육업체들하고 도살장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네, 마장동 비슷한 곳. 근데 이제 그런 곳들이 다 나가면서 사실 조금 침체되고 있었는데 그전에 저 소호나 이런 곳에 있던 디자이너들이나 부티크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채워져서 점점 힙해진 곳이 됐죠. 근데 250개의 정육업체들과 도살장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150년 동안 이 자리에서 계속 스테이크집을 운영하던 곳이 있거든요. 오늘 저녁은 그곳에 스테이크를 먹으러 갑니다. 여기입니다. Hi, I made a reservation. Perfect. Under what name? Sanchez. Mr. Sanchez. Perfect. Welcome. Okay. Yes. 여기가 150년 됐는데 150년 된 느낌이 딱 오지요. 일단은 뉴욕 스테이크도 먹고 싶고 뉴욕 스테이크는 사실 등심 쪽이고 필레미뇽은 안심 쪽이고 그걸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게 여러분 아시죠? 티본 스테이크라고 있는데 아 여기 있다. 네, 전 이걸 먹을 겁니다. 안심도 먹고 등심도 먹을 수 있는 거. 와 120불 싸네. 포터하우스 플리즈. 포터하우스. 포트. How do you want to be cooked? Medium, please. Thank you very much. Can you recommend the wine, please? Wine by yeah. the glass or? Glass, please. Glass, of course. Thank you. 제가 술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으려면 아 내가 좋아하는 거 찐해. 저 사실 스테이크 먹을 때 거의 핏물이 약간 흐르는 레어 쪽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미디움을 시켰는데 이 집은 센터 핑크라고 써 있습니다. 가운데 그러니까 핑크빛이 나는. 새로운 스테이크 필레미뇽 필레미뇽 Have a good time, enjoy it. Thank you. 어우 나도 모르게 땡큐 땡큐가 계속 나오지. 네, 먹기 전에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아니 잠깐만 먹고 설명해야 돼. 식어요. 필레미뇽 서로인 필레미뇽은 부드러운 대신에 국의 육향이 지나지나니까 이걸 먼저 먹어. 왜냐면 이걸 먼저 먹어버리면 이게 밋밋해요. 취소. 밋밋하지가 않아. 뭐 이것도 이렇게 와.
안심은 연한 대신에 육향이 강하진 않은데 와 괜찮은데 강해요. 이쪽은 썰어있는 등심. 등심은 약간 질기진 않지만 약간 씹는 식감이 좀 있죠. 대신에 육향은 되게 진하죠. 사우나하는 것 같아요. 냉탕 갔다 온탕 갔다 냉탕 갔다 온탕 갔다 온탕에 있다 냉탕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알잖아요. 부드러움을 느꼈다가 진한 육향을 느꼈다가 다시 부드러움을. 근데 그냥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야. 맛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와인을 먹어야 되겠는데. 그 써 있는 대로 가운데가 핑크예요. 센터 핑크. 제가 뭘 시켰냐면요, 정확한 명칭은 포토하우스입니다. 포토하우스. 티본 스테이크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통 보면 뼈가 이 T자로 생겼잖아요. 안심과 등심을 동시에 맛볼 수 있게 돼 있는 거를 티본 스테이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티본은 보통 안심이 좀 작은 걸 티본 스테이크라고 그러고, 물론 등심보다는 작지만 안심이 좀 큰 거를 포토하우스라고 합니다. 이 포트하우스는 이름이 왜 포트하우스일까 하는 게 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옛날에 여기 맨하탄에 선술집 있었대요. 그래갖고 선술집 있는데 좀 늦은 시간에 선원들이 배고프니까 선술집에 들어와서 그 고기 좀 구워주세요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다 떨어지고 자기들 식구들끼리 먹으려고 그냥 뼈 붙은 채로 잘라놓은 이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구워줬는데 선원들이 너무 맛있다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거를 찾아서 먹었는데 그래서 그 유명해졌고, 여기서 썰이 중요한 게 그 집 이름이 포트하우스라는 바였다. 이 정도 설명하면 밥값은 했죠? 그럼 저는 이제 먹어야지. 제가 사이드로 주문한 버섯. 버섯 머리만 소태한 거. 본격적으로 식사를. 버섯도 맛있어요. 네, 잘 시켰다. 버섯이 스테이크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거 예술인데요? 그냥 육즙이 아니라 여기에 비법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보통 스테이크는 한입 두 입이 제일 맛있잖아요. 먹고 나면 점점 타올라가서 쭉 떨어지는데 이 집 스테이크 장점은 타올라가서 계속 갑니다. 이렇게 예술이에요. 예술이. 비가 왔었네.
우리 오늘 저녁에 근사한 디너나 먹을까 할 때 그 디너가 정찬이란 뜻인 건 아시죠? 그 재밌는 건 그 정찬 디너가 사실은 원래 점심이었답니다. 이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점심이 워낙 바쁘니까 빨리 먹어야 돼서 그 말이 저녁으로 갔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간식, 간식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게 런치인데 그 런치라는 것이 점심으로 왔답니다. 웃기죠? 말이라는 게 참 재밌죠? 예, 저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런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뭘까요? 20 burgers. 20 burgers? Yes. Everything? And this one. Ordering a 20 burger. 네, 나왔습니다. 가장 미국적인 런치 햄버거죠. 오, 또 불맛은 제대로인데. 여태까지 먹은 햄버거 중에서 불맛이 제일 잘 살아있어요. 이게 햄버거가 원래 아시죠? 독일 이민자들이 갖고 들어온 햄버거 스테이크에서 시작된 거. 그걸 미국에 와서 이 햄버거 스테이크를 빵 사이에다 넣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햄버거의 기원이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강남에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햄버거 스테이크를 빵 사이에 넣어서 팔았다는 썰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썰은 또 다른 박람회에서 빵 사이에다 미트볼을 끼워서 팔았을 때요, 그게 햄버거가 됐다는 썰이 있는데, 두 개의 공통점은 사람이 많고 빨리 사람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야 되는 데서 시작됐다는 거. 야, 뭔 햄버거가 육즙이 흘러서 먹기 힘들 정도가 될 정도. 야. 그전에로 얘기하면 다 디너 먹으러 나온 건데. 이 나쁜 뉴욕 사람들한테 딱 맞는 넘치는 것 같아요. 이 런치의 장점은 런치를 먹으면서 그 다음 먹을 걸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건 바쁜 사람을 위한 거일 수도 있지만 음식 욕심이 많은 사람을 위한 걸 수도 있어요. 이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홍차 먹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커피를 되게 순하게 먹는데요. 이게 2차 대전 때 미국 사람들이 로마에 입성했는데 그 미군들이 커피에 물을 많이 타 먹으니까 아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연하게 먹는구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먹는 커피를 그때부터 아메리카노로 불렀다는 썰이 있어요. 예, 지금은 요 아메리카노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간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 여기죠. Excuse me. Wow, 끝내준다 이거 그렇죠? 케이크 좋아하는 사람한테 천국이네 천국. I want a plain. Sure. And blueberry, strawberry. Oh, caramel. Salty caramel. The salted caramel. Eileen's favorite is the chocolate banana. 아, 초콜릿 바나나. 오케이. Do you like mango? Mango, 오케이. 아메리카노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간식 바로 치즈케이크죠. 근데 그냥 치즈케이크가 아니라 앞에 딱 뉴욕이 붙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뉴욕에 있는 낙농가에서 프랑스 그 노르망디 네스탈 치즈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만들어진 게 크림치즈가 되겠고 그 크림치즈를 듬뿍 넣어서 만든 게 이 뉴욕식 치즈케이크입니다. 아 무거워. 또 이 치즈케이크 밑에 있는 크럼블은 사실 되게 바삭한 맛을 먹는데 여기는 촉촉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요 플레인하고 솔티드 카라멜. 카라멜을 발랐는데 약간 짭조름한 카라멜. 요거 이쁘죠? 이건 요물이네. 카라멜 맛있어.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요거 초콜릿 바나나 요거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맛있다. 오 이거 맛있다. 오 이거 아메리카노 땡기는 맛입니다. 확실히 크림치즈하고 바나나하고 잘 어울려. 요거 예술이네. 아우 막 얘기해주고 싶다. 초콜릿 바나나 시키라고. 근데 1등은 이거예요. 솔티드 캐러멜.